요즘은 그 100만 원 언저리 때 맥펜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맥펜이에요. 맥펜 100만 원, 사실 100만 원 언저리는 아니고요. 100만 원 확 올라가 있죠. 네, 중반대인데 그 가격대도 이제 미펜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거의 지금 뭐 맥펜 정도밖에 없지 않나 그 가격에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사실 100만 원대 중반이면 맥펜 중에서도 뭐 로드원 뭐 최고가 네, 모델들이 거기 포진해 있었고 맥펜 스탠다드 하면은 뭐 한 70만 원, 80만 원 막 이랬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맥펜에서도 좀 비싼 모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정가는 200만 원이 넘어갔어요. 띠로리. 이게 뭔가 약간 그 처음에 깁슨 SG가 200만 원 넘어갔을 때 드디어 치킨 2만 원 시대와 함께 SG 네. 200만 원 시대가 막을 열었다 막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맥펜도 지금 200만 원을 막 팍팍 뚫고 올라가는 하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물가 상승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지 않나. 10년 전 가격을 생각해 보면은 참 정말 비싸긴 비싸졌어요. 네. 네, 20% 할인 적용된 가격이 163만 9천 원. 결코 맥펜치고 싼 가격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팬더 멕시코 리미티드 에디션 디럭스 텔레 신라인 모델이고요. 자,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USA 좀 레리티 시리즈 거의 400만원에 육박하는 좀 비싼 모델들과 앞으로에서도 거의 200만원 네. 후반의 비싼 모델 그리고 깁슨에서도 뭐 300만원 다 넘어가는 모델들 하다가 지금 맥펜을 저번에 파워캐스터 하나 하고요 지금 이번에는 디럭스 텔레 신라인을 하는데 이게 결코 맥펜치고 싼 모델들이 아닙니다만 지금 같이 앞뒤로 있는 라인업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싸게 느껴지는데 어쨌든 맥펜에서는 굉장히 하이엔드급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3만 9천 원의 할인가 메이드 인 멕시코 98cm 전장 무게 2.72kg로 역시 신라인답게 아주 가볍습니다. 여기 뭐랑 가벼워요. 네. 네, 두께도 39+2mm 컴팩트하고요. 12프렛 뒤뚤는 74mm 바디는 엘더 메이플 C쉐입 넥 디럭스 스태그드 캐스트 실드 락킹 빈티지 스타일 버튼 장착이 되어 있는데 여기 금장으로 아주 예쁘게 디자인이 올라가 있어요. 너트는 신세틱 본넛에 42mm고요. 이게 통넥이 아니고 통넥이군요. 통넥이 네. 아니고 통넥입니다. 통넥이 아니고 통넥이에요. 예. 야, 이 통넥이네. 네, 완전 통넥입니다. 이 앞에 보시면 돼요. 네, 그렇죠. 네. 통넥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까 통넥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평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48mm, 22 네로톨 프렛. 그리고 빈티지 잡음이 없더라. 네, 빈티지 노이즐리스 싱글 코일 픽업이죠. 그 두 개가 장착이 되어 네. 있어서 아주 깔끔하게 사운드 내실 수가 있고요. 이게 독특한 거는 원볼륨 원톤인데 포 포지션 블레이드여서 1단 놓고 보시면 1단에 브릿지고요. 2단이 브릿지랑 렉 패럴렐입니다. 3단이 4개예요. 넥 온리. 그다음에 4단이 두 개 합쳐서 시리즈 직렬입니다. 네. 브릿지는 6 세드 스트링 스루 바디 하드 테일 블락 세들이 장착이 되어 네. 있습니다. 자, 신라인 텔레. 뭐 스펙으로 보면은 일단 디자인적으로는 화려한데 네. 사운드가 어떨지 궁금하네요. 들어보겠습니다. 부드럽겠죠, 아무래도. 그 좀 텔레처럼 팍 쏘는 맛은 없고 좀 부드러워. 핸더 앰프하고 잘 어울리네. 네, 아주 부드럽지도 않네요. 또 자 2단 오 좋다. 오 패럴렐 패럴렐 좋다. 브릿지 픽업 그냥 뭐 정상적. 어우 좋다. 리치 코젠 좋아하겠네. 리치 코젠. 마사라고 하니까 더 빈티지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시리즈. 그러니까 아주 깔깔한 소리에서부터 그리고 완전히 험버커 같은 소리까지 맞아요. 충분히 사운드 밸런스가 4개인데 오히려 되게 선택지가 많은 느낌이에요. 네. 오, 레드락이고요. 오우, 확확 뚫고 좋다.
아니 오, 이게 시원시원하다. 톤이 다양하네요 좀. 예, 엄청 다양하네요. 야 이거 다시 8까지 넣어볼게요. 게인 8, 빅업 소프트, 마샬. 오우. 네, 패럴렐 들어볼게요. 패럴렐 이거 팬더고요? 쨍알쨍알. 자, 시리즈로 해볼게요. 4단의 시리즈에서 네. 이 험버커 사운드에서 우리가 약간 신라인에 바라는 사운드 같은 게 여기서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2단의 그 패럴렐에서는 바라진 않는데 나와줘서 고마운 사운드가 네. 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어우, 좋다. 자, 사운드가 생각보다는 강렬했던 연유로 네. 약간 좀 신나는 좀 네. 달리는 느낌의 곡을 한번 셋업을 해봤어요. A마이너로 네. 다운 진행으로 가겠습니다. 굉장히 락킹합니다. 자 이렇게 디럭스 텔레 신라인 맥펜에서는 상당히 하이엔드급에 위치해 있는 재주 많은 텔레캐스터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시청자한테 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2541화에 네 오직의 디오 노스텔지어 레스폴 비비안 캠벨 홀리다이버 레스폴 아웃핏이었는데요. 네 여기에 병우 이누 포에버 이니 이 새롭게 등장한 이 분이 고등학생이래요.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 이렇게 머리 없는 사람을 놀리고 그럼 쓰나? 좋아요 눌렀냐? 야. 인트로에 뮤비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전설의 아이폰 5로 찍었다는 이누 혼자 삽니다 MV가 생각나네요. 네 여기다가 카드 걸게요. 아이폰 5 아니고 아이폰 3입니다. 5 나오지도 않네. 자기 몇 살 때였을지도 몰라 그거. 네 이게 2010년도에 나온 노래거든요. 국민학생 네. 때잖아 그럼. 네 그렇죠. 국민학생 때였겠죠. 네. 아니 국민학생이라면 초등학생 때 아, 그렇겠죠.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많아서 19살이라고 쳐도 네. 9년 전인데 그러면은 초등학생 3학년 10살 3학년 네 3학년이네 3학년 그렇습니다. 이거 초등학생 3학년이 혼자 삽니다를 보면 어떻게 그걸 그러니까 벌써부터 아이폰 3였고요 네. 아직 고등학생인 저에게 홀리다이버 리프는 추억이네요. 고등학생 뭐, 맞아요? 뭔 추억을 어떤 취미를 가지고 살았던 거야? 그 노인 고등학생 아니야? 노인 그러니까. 고등학교? 아 이게 나이랑 상관없이 고등학생일 수가 있죠. 네 째링째링한 레스폴 사운드가 오집니다. 한줄평 에또메 에또메 에피폰에서 또 나온 메탈 머신 이렇게 주셨습니다. 에또메 이거 이 말주제는 이런 것도 보니까 고등학생 감성이 아닌데 몇 살이에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네 어디 들어갔 학교 들어갔다 나오셔서 고등학교 다시 간 거 아니지?
다양한 의미로 학교를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병호 인우 포에버님, 네, 선물 예. 보내드릴게요. 네, 선생님부터 점 한 줄평 먼저 드리겠습니다. 달콤 쌉싸름한 초코 케이크 이렇게. 네, 달콤 쌉싸름한 초코 케이크. 어, 먹고 싶어. 네, 어뭐 약간 정말 닭 초콜릿 같은 네. 그런 느낌의. 근데 보들보들해요. 네, 제주가 아주 많은 친구예요. 네, 네 저는 사운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텔레에서 우리가 신라인에서 기대하는 소리가 4단에 있고요. 네. 기대하지 않은 선물 같은 소리가 2단에 네,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종합톤 선물 세트. 종합톤 선물 세트.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에서 뭔가 이렇게 다양한 레인지의 사운드 메이킹 하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될 것 같네요. 병호 인우 포레버님은 막 7번 방의 선물 많이 주신 거 아니야? 학교를 학교요? 네. 그 학교요? 네. 아, 이게 좀 비싸. 163만 9천원 비싸죠. 아, 그래도 그냥 그 기대했던 톤도 다 나오고 기대하지 않았던 톤도 나와서 좀 점수는 좀 후하게 드렸습니다. 네, 점수 이랬다면 9.0, 8.0. 네, 점수 차이가 좀 났네요. 네, 확실히 아무래도 가격대가 163만 네, 9천원이다 보니까 이게 심리적인 어떤 딱 그 선에서 네, 왔다 갔다 해요. 네. 네. 확 넘은 건 아니라 네. 사실 뭐 맥펜이면 100만원대 중반이 있긴 있으니까 야 뭐 가격이 말도 안 돼 이 정도는 아닌데 분명히 좀 비싸긴 비싸죠. 근데, 아 괜히 9점 줬다 저 맥펜 백 보면 팍 한 7점 주고 싶어요. 그래서 백을 눈에 안 보인 데다가 놓는 게 약간 전략인 것 같아요. 눈에 보이면 빈정 이상해가 0점씩 내는 거야. 저걸 160주 저거다. 그죠 여전히 맥펜 비닐봉지 여전합니다. 아 저거 주질 말지 네. 차라리 뭐 어느 건 안 들었던데 백이 안 들고 그냥 박스만 주던데 네. 아이씨 크기 계량이 아직 안 됐네요 전혀 안 됐습니다 네, 자 맥펜 리미티드 에디션 디룩 스텔레 신라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악기들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만입니다 4만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